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과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의 일들은 우리를 쓰러지게 하지만 하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갖게 하시고 소망 갖고 인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고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께 소망을 두고 달려나가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땅에서 환영만 받지는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잊지 않으려고 오늘도 주님 더욱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도 살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회복된 영적 건강으로 섬기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동석하시어 우리를 격려하시고 기도할 제목을 주시며 감싸 안아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 그날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는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서 누구도 예외 없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율법 없는 자에게는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양심이 매우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임맞은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주시어서 정말 신자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무슨 로봇처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게 하시지 않고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게 인격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감화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선한 일을 시킨다거나 자동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여서 시키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것은 옳은 일이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 그것은 그릇된 일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봐야 하고 그 이후에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순서도 어제 보았습니다. 자,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그날이라 함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아기로 오셨죠. 아기로. 이제 성탄절이 한 달 이제 남짓 남았는데요.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구유에 나셨지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났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스겔의 그 수레바퀴, 심판하는 수레바퀴 형상을 보세요. 번쩍번쩍하는 빛이 있고요. 이제 사방에 눈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유다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딱 주셔서 이제 어느 누구도 변명할 것 없이 그분 앞에 판단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온 인류가 다 목도하게끔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바로 그날이 될 거예요. 그날. 스펄전이 항상 이 이야기를 강조해요. 신자는 다 숨을 편안하게 거두면 호위하는 천사가 다 데리고 와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심부름하러 왔으니 제가 편히 모시겠습니다 하고 우리를 아버지 앞에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집을 부린 자는요, 끝까지 아둥바둥하면서 생명 연장과 보다 호의자식하는 삶을 살다가 돌연 그죠? 숨을 거두게 되면 바로 심판대에 떨어져 끓는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심판을 생각하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말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해요. 종말론적인 삶.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삶이 대한민국을 살린 것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 사람들이 다 허덕이고 있을 때, 뭐 이미 1940년대 들어와서는 일본이 망할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왔지만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헬조선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들도 탁 편이 갈렸어요. 왜냐하면 본국에서 정치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는 지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조금만 움직임을 보이면 면직이 되고 그랬습니다. 왕따가 되었어요. 그때 우리 신앙 선배들을 붙들어준 건 뭡니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뭐 요한계시록을 만독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계시록을 읽고 아 붉은 용을 주님이 처단하시는구나. 마지막 날에는 천년의 환란이 있은 이후에 주께서 온전히 택한 자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이런 믿음, 이걸 종말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나라의 민족 살린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고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를 살린 것이 뭐예요? 바로 종말론적인 소망이에요. 아, 이 땅에서는 곧 이래도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더 이상 이런 것 때문에 고심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바로 독일의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소망의 신학이에요. 이 소망의 신학을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저기 판자촌에서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신학자가 틈만 나면 우리나라 와요. 물론 모든 것을 다 받을 것은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삶,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는 삶은 오늘의 우리를 견디게 해줘요. 우리를 올바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둘러싸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뭡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무엇으로 주님이 판단하신다? 행위로 판단하신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구원파에 가까운 한국 기독교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교리라 그랬죠? 한번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 그죠? 제자 훈련 1년 정도 하고 사역 훈련 1년 반 정도 해서 수료했다. 이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내 행위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런 종말론적인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좀 삶이 좀 엉망이었지만 주일에 교회에서는 정말 봉사 잘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특별히 오늘 16절에 보세요. 무엇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러면 소위 요즘 말로 대박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잘 쌉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마트의 물건이 비싼 이유를 한 시소 프로그램이 고발하지 않았어요? 너무 포장이 많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포장이. 그죠? 미국의 창고용 매장은 비록 포장이 좀 부실하고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라 해도 물건값이 싼데 우리나라는 포장에 포장을 덧대니 이게 낭비가 아닌가 이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건만 포장하나요? 우리의 속도 포장합니다. 우리는 기가 막힌 배우예요. 우리는 정말.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요.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알아요. 그렇죠? 때로는 눈빛도 바꾸고요. 어조도 바꾸고요. 또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나도 나를 속여요. 참 우리는 참 어찌할 수 없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벌거벗었으므로 그들의 은밀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때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겉에 있는 부끄러움과 아울러 이 속에 있는 더러움도 드러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탁 해서 입죠. 그것은 단지 겉만 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게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10년 전만 해도 이동통신에 주식을 다 투자하면 분명히 이익을 본다 했잖아요. 그런데 변치 않고 주식 항상 일정한 거 있어요. 여기 이 품목에 투자해서 손해본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뭡니까?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화장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동통신, 휴대폰보다 더 대박을 봤다 그래요. 뭡니까? 사람은 가리려고 그래요. 이게 자연인의 자연스러운 특징입니다. 왜냐면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알잖아요. 이 더러운 욕망과 어그러진 동기들, 판단들, 생각들 그런 게 가끔 입으로 턱 튀어나오면 아이고 나도 깜짝 놀라고요. 주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니 어제 설교의 논리적 결론처럼 뭐예요? 어찌할 거 이게 나와야 돼요. 어찌할 거.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시면 누가 견뎌내겠어요? 누가? 오카르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잠깐 이제 섬에 쉬러 갔다 그럽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도 어디에 매달리면은 이렇게 골몰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허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폐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전립선에도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제 한 여전사가 현지에서 옥 목사가 죄를 져가지고 병에 걸려서 여기 왔다. 이런 소문을 쫙 퍼뜨린 겁니다. 그분의 반응이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그런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 그래서 로마서를 들고 다시 한번 이제 강단에 복귀하여서 회복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공격할 때마다 우리 은밀한 걸 다 공격할 때마다 우선 맞아. 네가 말한 게 다 맞다. 다 맞다.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은밀한 걸 다 드러내시는데 누가 설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의 결론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우리는 그저 무화과나무로 얼기설기 이 화장품 저 화장품 이 옷 저 옷으로 얼기설기 가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첫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들에게 반영구적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의 수치를 덮으셨어요.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흰옷만이 우리의 은밀한 것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내 이쁜 새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딸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깨끗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심판할 때도 정죄할 것이 없구나.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구나. 들어와서 함께 먹자. 예복을 입은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손발에 묶여가지고 쫓겨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왕의 혼인잔치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와 부신자의 엄밀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대부분이 잠시라도 멈추어 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려고 하지 않은 채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정신 나간 경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0대, 20대 또 사업하는 사람들 휴대폰 여러 개 쓰잖아요. 당장 전파가 안 터지면 불안하고요.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불안하고요. 특별히 연락이 없는 거 없어도 계속 들여다보고요. 강을 하늘이 정말 높은데 이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온 것도 없는데 뭔가 진동이 느껴져서 확인해보면 아무것도 없고 정신없이 경주하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관념 없고요. 마귀가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시편 140편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거예요. 사람은 설 수 없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옷, 그 흰옷,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깨끗하게 된 그 옷을 입은 자는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이제 곧 8장에서 나오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이 결코 때문에 하루 종일 찬양을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건지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덩실덩실 춤을 추며 고난당해도 저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사람들 안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어 있죠. 심판은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고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다시 한번 이 심판을 생각해야 되는데 신자들은 홀로 존재하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의로우심을 받았으면 합당하게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해야 돼요. 사형, 살인을 범한 거지를 용서해주고 길을 돌이켜서 이제부터 왕궁에 살아라 했습니다. 네가 그 다음 후계자다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왕궁 쓰레기통을 뒤져먹을 필요가 없고요. 왕실의 예법을 다 배워서 지켜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개에 토한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거룩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구원의 개념 속에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 그죠? 무엇을 위해 구원 받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저 형벌을 면하게 해준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살게 하시는구나. 심판을 피했구나, 장땡,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은 그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선행을 위해 구원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인내를 쌓고 거룩함과 선행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위해 구원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을 거예요. 때로는 조롱도 받을 겁니다.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도 겪을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도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는 옳은 길 가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은밀한 것 심판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하여 나의 모든 은밀한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하시고 주님 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잊어버리겠다고 약속해서 기억이 안 나. 나는 네가 나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만 기억난단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구원은요, 파면 팔수록 단물이 나오고 구원의 은혜는 파면 팔수록 우리를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찬송도 드립시다. 감사도 드립시다.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은혜 주셔가지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확신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부족한 죄인 위에 참혹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시고 노래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누가 설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성 공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우들과 어린이들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각 일터로 파송받는 우리 조국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